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80화환경에 그렇게 나오죠. 60화환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고 나옵니다.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계와 약창계에 공이 두 군데 꼭 같은 구절이 있죠. 그만큼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주품을 설하고 사회차에 가면은 야마천에서 설해지게 되는데 거기서 야마천궁 여전히 그 뭡니까 노란 부분이 어디서 방광을 하십니까? 개참품에서 방광합니다. 그렇죠? 도설천도 보니까 도설천궁 개참품에서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뭐 3회차 설법은 불교에 대한 이해. 이해를 하자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제일 오른쪽 다리입니다. 해자를 써놓고 해자 돌림 보살들이 등장하죠. 네 번째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설행이라고 여설실행이라고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말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실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만 있고 말과 똑같이 실행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야마천궁 개참품의 십행품에서는 림자를 써놓은 것이 모든 보살 이름들이 림자 돌림이 되는데 실속 있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숲에 숲이 자라면서 온갖 꽃에서 꿀을 키우고 온갖 열매에서 그 사람의 허기짐을 면하듯이 약초를 기르듯이 림자 공덕을 이제 서서히 쌓여가 가는 걸 갖다가 이제 행이라고 공덕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공덕행이 넘어오면은 십해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덕화를 널리 널리 무궁무진하게 베푸는 행동이죠. 그래서 현명한 덕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현명한 덕이라고 하는 건 당자라고 옆에 한자 이제 선한 거는 태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멀리까지 오래도록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높을 당자를 환경에 금강당 보살이 설법주기 때문에 당자를 이렇게 하나 뽑아놨죠. 그리고 십지품은 뭐 너무 유명한 품이라서 환경에 아주 근간이 되는 품이기도 하고 수행의 요체가 되는 품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진여상 해양 부분도 이래 보면은 입법계품이나 십해양품이나 저 앞에 품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수행의 경지와 위치를 그 한이지 보시지게 십바라밀에 배대하는 대목이 십지품이 되겠는데 이 십지품을 그래서 모든 그 이제까지 수행의 공덕을 한량 없이 무진장 갈무리하고 있대서 장자로 표현해 놓고 그때는 부처님께서 방광을 미간에서 방광하시고 그 뜻은 거룩한 지혜를 표시하기 때문에 성지라고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천상설법이 2회차 보광명전에서 올라가서 이제 3, 4, 5, 6회 이제 네 번이 3, 4, 5, 6회가 천상설법이죠.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타하, 자재천의 법문이 끝나고 보광명전 땅으로 또 내려오게 되는데 요 대목이 이제 60화엄경하고 80화엄이 조금 다릅니다. 60화엄경은 7처 8회 34품으로서 60화엄에서는 타하자재천에서 10지품 한 품이 아니고 60화엄경에서는 타하자재천에서 11품이 설해집니다. 11품이. 10정품이 빠져가 있죠. 그런데 80화엄경에서는 원효스님께서는 60화엄을 보셨겠죠.
60암은 하여튼 뭐 요 대목에서 서로가 이제 타 자재천으로 우리가 111일 역부일 하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11품을 60암에서는 타 자재천으로 보고 80암에서는 보강 명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강사나 알아야 될 상황이지 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으로 내려오니까 보강명전을 또 뭐라고 해놨습니까? 본심 도량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또 방강은 어디서 합니까? 미간 방강과 구중 방강을 하게 되죠. 자 보십시오. 천상에서 방강을 할 때는 이쪽으로 보십시오. 천상에서 방강을 할 때는 어디서 방강했습니까? 2회차 발가락에서 하면 발바닥에서 하고 천상에서 발가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발등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무릎에서 방강하시는데 하체 방강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방강하시는 건 딱 두 군데 뿐입니다. 한 군데는 미간에서 일성중도를 표방하시고 입에서 방강은 설법 장강서를 그 법문의 유전을 전해가야 된다는 유통정법 해야 된다는 것을 언연 중에 설합니다. 7회차 설법에서는 7회차 설법 여기서 방강이 궁금하시면은 개송을 찬탄하는 데는 다 방강하시게 되는 거고 또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열애라고 이름이 붙은 출현한다. 또 열애 현상이다. 열애가 모습을 놔두는 건 어떤 모습으로 놔두겠어요? 약이 새끼나 이염승과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 열애다. 아, 열애의 모습은 방강으로 나옵니다. 그죠? 열애의 모습은 미간 방강 아니면은 구중 방강으로 나오십니다. 그 1회차 설법에서 자, 일로 보십시오. 1회차 설법에서 부처님께서 방강을 하셨는데 세주미엄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생체 하당세계 비로자나품 여섯 품 중에 어떤 품에서 방강하셨겠습니까? 열애현상품. 예? 열애현상품에서 방강하셨습니다. 이해차는 그 뭡니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형품 현수품 중에 강명각품에서 강명품에서 방강하십니다. 그죠? 예. 3회차는 수미정상 개참품, 4회차는 야마천궁 개참품, 5회차는 도설천궁 개참품, 6회차는 십지품이니까 타자재천에서 그냥 방강하시면 되고, 7회차에는 십정, 십동, 십인품, 큰일 하지 맙시다. 일로 봅시다.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보살, 주처, 불보살, 열애, 십지, 상계품, 열애, 수호,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 출현품, 열애, 출현품. 어디서 방강하시겠습니까? 열의 출현품에서. 그러니까 열의 현상 아니면은 열의 출현품이고 강명각품이고 뭐 우리 까먹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열의가 출현하신다. 또 열의가 모습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방강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방강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에 들어야 되겠어요? 삼매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1회차 설법주는 보현보살이니까 누구 삼매가 제일 큰 겁니까? 비로자나 아버지.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를 어느 품에서? 세주미엄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하장세계 비로자나 품. 어느 삼매요? 보현삼매. 보현삼매 품에서. 큰일 하시지 마시고요. 예, 환경이 또 새로운 환경이 하나 왔습니다. 문수수는 상가 입구에 22도 335 검은색, 42도에 4485 감청색,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거 아닌 것 같은데요? 22도 335 42더 4485.
자,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방광을 오롯이 내 그릇 쪽으로 담으려고 하면 파기는 불수라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고 물을 못 담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선정에 물이 없으면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기 불수라.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이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개고 그 위에서 뜨는 방광의 빛을 우리는 지혜로 해서 계정해 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 해차마다 계정해를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럼 이해차에서는 방광은 있지만은 십신설법이기 때문에 금기가, 뺑아리가 달걀 놓을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차에서는 범부기 때문에 뺑아리 같은 신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삼매가 없습니다. 무삼매가 되고 그런 식으로 쭉쭉 내려오는데 7회차에서 이렇게 오면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대목이 가끔씩 나오면은 7회차거든 삼매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각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7회차 설법에서 1회차 설법에서 7회차 갔다 왔다 죄송합니다. 입에서 방광하시고 백호 미간에서 방광했던 게 우리 이제까지 배운 바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부처님 발바닥으로 들어갔었죠. 그럼 2회차에서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발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7회차에서는 열의 성김 묘독보살 그 보살 다른 이름으로는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열의 성기 묘독보살. 열의 성기 묘독보살에게는 부처님께서 정수리에다가 이 방광을 쏟아부어버리죠. 부처님 백호 미간의 방광은 열의 성기, 열의 성품이 일어난 연기가 아니라 성기, 하면 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기품에서 열의 성기 묘독보살의 묘수보살, 다른 말로는 문수보살이라 하죠. 거기에 정수리에다가 간정수기를 해버리고 또 부처님께서 7회차 열의 출연법에서 입에서 방광한 것은 누구에게요? 보현보살에게 보현보살이 어디에? 입에 쏟아부어버리기 때문에 8회차 설법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이 방광 없어도 보현보살 설법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방광이 되는 거죠. 자, 하안경에서는 이 마정수기나 이런 그, 뭐, 방광에 이제 수기를 입는 것이 많은데, 입법 개품들이 보면은 마지막에, 앞에 뭐 비목구사 선인한테는 뭐 조금 약하다 이래 보고, 뒤에 성만 선지식, 묘각 선지식이라고 하는 세 분이 있죠. 앞에서 그 50분한테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여러 가지 뛰어난 재주들, 값진 보배들을 누구를 만났죠? 미력, 일탄지, 경애, 돈망, 전례, 소득, 법문하고 홀딱 다 까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문수보살이 과일백일십성하야 요신우수하고 오른손을 펴들고 마선재정화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졌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재동자는 입법개품에서 마지막에 수기를, 마정수기를 몇 번 봤습니까?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설픈 사람한테 받아서는 보살행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어요? 미력보살. 1번 미력보살, 2번 문수보살, 마지막 종점에서 보현보살에게 수기를 받는 순간 선재동자는 뭘로 변하겠습니까? 선재보살이 되는 거죠. 고염나무에 단감을 접목시키는 순간에 점철성금이라 마이더스의 손 마정수기 그래서 이제 선재동자 그런 얘기들을 함경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알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뭐 불법성을 보고 그죠 출세강과 세강과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세주 묘원품의 직근강신만 산스크리트로 남자의 신이다. 그 이유는 전부 여신들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신들은 자애로운가 부드러운가 종교성을 굉장히 여성성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준명품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환경 이 불교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단순한데 정말 단순한데 일심 자리와 마음의 자리하고 생각의 자리 아주 단순한데 수행해서 깨닫는 것은 둘째치고 이해하는 분상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까지 사성제 오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12연계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하시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고 단순한데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법납이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흔히 이제 비유로 그렇게 합니다. 구구단을 한글을 한번 배우지 못한 뭐 한글이 단순합니다. 그죠? 가가 그거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못 배우면 일평생도록 한글에 대해서 깨우칠 수가 없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오목 두는 거 한번 딱 배워가지고 가는 길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바둑은 놔두고. 그래 왜 이렇게 사성제 왜 안 하지? 구구단 한번 못 외우면은 평생 못 외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구단 외우려고 책받침 10원 묻던 소리도 있고 그렇더라고. 예. 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정리된 건 아닌데, 8회, 7회차까지 오면은 막 그런 뜻이 있고, 8회차에 이제, 그 낱낱이는 옆에서 곧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야기를 쭉 끌어가고 난 뒤에, 제가 발견하는 법칙을 하나 발견하고 난 뒤에 또 한의심이 일어났어요.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평생,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8회차 설법은 뭐 큰 환경에서 구축이 네 군데가 있는데 1회차, 그다음 두 번째는 2회차에서 7회차까지 큰 기둥입니다. 그다음에 8회차가 또 큰 기둥이고 마지막 입법 개품이 큰 기둥이 기둥이 네 개가 있는데 그게 4축입니다. 4축. 그래서 1회차는 우리가 흔히 뭐라 합니까? 자, 이쪽을 봅시다.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과 부처님의 결과물을 깨달음을 보여서 근락, 이고 등락하기를 권장하여서 생심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이고 등락이 이 일체고 득열반락이라. 일체의 고통을 떠나서 열반의 상락아정을 정득하겠다고 안욕따라 삼맥 삼분의 심을 발하겠다고 하는 신심을 일으키는 부분이 1회차에서 여섯 품이죠. 세진범, 일회사, 보현사면, 세계생제, 하장생제, 비례자나품. 그러면 2회차에서부터 2회차는 뭡니까? 여름명호, 사승제, 강명호품, 그 다음에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까지 여섯 품. 그 다음에 또 뭐지? 성수미, 산정부, 수미, 계좌봉, 축제품, 범행품, 발신, 초발신, 공덕품, 발신공덕, 명법품까지 3회차, 4회차 성 야마천궁, 야마천궁 개장품, 10행품, 10무진장품.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굉장히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죠. 10가지의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창고가 10무진장이 무진장 창고가 공덕의 창고가 형성되고 공덕의 창고가 형성됐으니까 다음에는 해양할 수 있는 마에 가졌으니까 해양할 10행품이 형성되겠다. 그 마이 베풀어 주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경지가 편안해지겠다. 십지품, 그죠? 한의지, 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로 쭉 연결되겠다. 그리고 나서 6회차, 7회차까지가 수인, 개가, 생해불입니다. 수인은 뭡니까? 바람일행을 닦아서 개과 부처님의 결과물에
개합하는 이론을 전개해 놓은 것이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그, 6회가 무려 설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6회차가 설해지면서 함경의 31품입니다. 31품. 요게 가장 불교의 수행의 이론을 적나라하게 보완해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지상에서 시작해서, 보강명전에 시작해서 도리천, 보강명전,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다제천, 다, 가일이 다 익었으니까 어디로 떨어져야 되겠어요? 땅으로 보강명전에 이렇게 딱 자리 잡는 것이,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마지막에 등각, 묘각으로. 이것이 불교 수행의 이론 근간을 신해행정할 때,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31품입니다. 그러면은, 2회차의 첫 품의 이름이 뭐죠? 열애명호품. 예. 자, 열애명호품이 2회차의 첫 이름입니다. 그죠? 열애명호가 남의 집 대문에 가서 문패를 딱 보고 보면은 그 사람의 김말똥이 있으면 그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김말똥이 있고 노숙자 이래서 놓으면 그 안에는 노숙자가 있고 육조선생님 집 앞에 가면 노행자 써놓고 육조선생님 여동생 집에 가면은 노숙자 써놨겠죠? 지금 너무 딱딱하니까 한번 웃자고 하는 것부터 하여튼 육조선생님 여동생 이름이 노숙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육조선생님 노행자니까 열애명호가 있다는 건 그 대문 앞에 가서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열애가 확실히 있다. 거기서 뭘 일으켜야 돼요? 십신, 믿음을 일으키는 대목이 2회차 아닙니까? 그죠? 열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군가 있다. 대문 막 두드리고 뭐 이렇게 깽가리 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애를 불러내기 위해서 열애 명호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 명호품에서 이름을 시작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 7회차 설법 마지막 끝나면 대문 두드리면 결국 누가 나옵니까? 열애가 출현, 이거 나왔죠? 열애 출현품, 열애가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신해 할 때, 자,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열애 명호에서 시작해서 열애 출현품, 열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흔히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열애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열애가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이렇게 감아보니까 누구예요? 오, 네네. 실컷 두드리고 나니까, 이거, 네네. 지 집 앞에서 지가 두드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의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컷 깨닫고 보니까 본전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점에서 계속 돌아가면 써놓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자, 31품이 불교를 이해한, 불교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맥락입니다. 그죠?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이론이 등각, 묘각이 완성되면 다시 한번 뜸들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이세간품이죠. 이세간설법 중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보현보살. 한경이 모르면 무조건 누구 해야 돼요? 보현보살, 문수보살 하시면 안 되거든, 문수보살. 그 입법계품 같은 데도 얼마나 치밀하게 해놨는지, 미륵보살을 만나고 난 뒤에 문수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익숙해, 솜씨가 이제 익숙해지면 자기가 솜씨가 익숙해, 처음에는 찾아가지만, 고수가 되면 누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생각하면 문수보살이 나타나고, 보현보살을 생각하면 보현보살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어쨌든 이제 이세간품에서는, 이세간품이나 입법계품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이름, 품 이름, 열애 출연품이나 열애 현상품이나 똑같듯이.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건,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혼탁하고 오염된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봤을 때, 번뇌로 봤을 때는, 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번뇌적 볼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간을 번뇌로 봤을 때, 그걸 갖다가 떠나야 될 번뇌도 없다고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오늘 진여상 해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해양 부분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양 삼처, 실, 운만이라고 이렇게 늘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을 할 때 수상해양, 모양을 따라서 해양하는 것이 있고, 이상해양, 모양을 벗어나서 하는 해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해양쯤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 법계라고 하는 것,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양을 따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이제까지 10해양품이 우리가 일곱 꼭지를 배울 동안에 계속 그 보리해양과 중생해양은 무슨 해양에 속하겠다? 수상해양. 불수자성 수현상 수상해양이 수상해양. 그 다음에 실제해양은 이상해양. 그렇게 하는. 실제해양은 이게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제 해양은 주는 바도 없고 받는 바도 없는 무거 무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실제 해양, 삼처 해양 중에서 앞 두 꼭지, 중생 해양, 보리 해양, 이거는 상부 보리, 하하 중생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무유정법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는 어느 쪽의 해양이 되겠습니까? 이상 해양이, 그렇잖아요. 무념무상, 절일자, 아, 이건 실제 해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상을 따라가는 해양은 묘유라고 얘기를 하고, 청강유수, 청강월이라고 얘기하고, 상을 벗어난 해양은 말리문, 말리장, 그 하늘이다. 이거죠. 고금이 동일하고, 동서가 동일하고, 전후가 끊어져 버리고, 그 공이 동그랗게 이렇게 하나 되어 있으면은, 이래 굴러도 앞이 없고, 저리 굴러도 위가 없고, 아리 위가, 원만해지면 아리 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조금 우리는 중생이 뭐가 나누니까, 디베해지면은, 엎어지다가, 디베해지다가, 옆으로 자빠지다가,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는 대목과 안 나는 대목을 해양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2판, 4판 잘 해놨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판은 무슨 해양? 이상해양.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세간품은 이판해양쯤 됩니다. 입법계품은 시장바닥에 가면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뭐 살 줄 알잖아요. 그죠? 예? 예. 목욕탕에 가는 게 이세간품이라 한다면 그쪽에 장바구니 들고 가는 거는 입법계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해석이니까 전혀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들을 가치도 별로 없어요. 오늘 어차피 저쪽에 찐빵 대신에 땜빵으로 제가 요새 생일날은 떡 하면 사람 떡 된다고 생일 떡 잘 안 하고 빵빵해진다고 빵하고 그래요. 케이크가. 자. 그러면은 2회차는 삼매가 없고 3회차는 뭐 그래 되고 4회차는 또 보살지강삼매 5회차는 그 저기 보살지강삼매 6회차는 대지강삼매 7회차는 부처님의 찰나제삼매 뭐 이런 것도 그냥 놔두면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뭐 보현보살이 비로자는 열애장신삼매 들어가는 것처럼 열애의 찰나제삼매 십정품이 나오죠. 찰나제라고 하는 것은 찰나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을 존재하지 않는 무념 모든 것이 단절된 제다 시간이다. 요즘 틈바구니가 전혀 없는 시간이다. 시간이 없다면은 연기가 벌어질 수가 없고 연기가 벌어질 수가 없으면 모든 번뇌가
일어날 수 없다. 아, 이런 것을 각적 부동이요. 동정 유고라. 구례 부동, 명, 이걸 부동이라고 한다. 찰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청량국사께서 찰나제 삼매를 해석하면서 원효스님께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원효스님께 해석을 빌려와가지고 원효스님께서 무념 즉시 극락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잡념이, 잡념이 없는 무념이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데, 무념이 되니까 번뇌가 달라붙을 데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서장 같은 거 배울 때 일어났죠. 태말충이 똥에도 붙었다가 밥에도 붙, 태말충, 태, 가장, 매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말충, 제일 꼬랑지, 제일 지저분한 벌거지, 태말충. 뭡니까? 똥파리. 똥파리, 우리 서장에서 똥파리가 계속 아무데고 다 달라붙는데, 좋은 생각에도 달라붙고 나쁜 생각에도 달라붙고 하도를 방해하고 염불을 방해하고 계속 달라붙는데 어디는 못 달라붙댔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보면 지죽고 내죽고 그냥. 그렇듯이 요 찰나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번뇌가 달라붙을 수 없는 자리, 각심초기의 심무초상이라. 지각하는 마음이 처음 일어났을 때 업상이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한다, 기동한다, 조작한다, 행위, 동작을 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조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업이 달라붙을 수가 각신적 심무초상이라, 초상이 없더라, 업상이 없더라. 그게 이제 요 찰나제 삼매 해석에서 그 청량국사가 기신론을 인용해서 원효스님 해석을 장황하게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 밑에 내려가보면 해동의 효공께서는 뜻을 얻은 적, 덕이 적,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뜻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당달, 눈 뜨고 봉사, 당달 봉사 같은 사람들이라서 아무리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앞에 물이다, 불이다 가르쳐줘도,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가르쳐줘도, 지진해서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헛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대목이 하도 좋았는지 청량국사는 하안경을 해석하시면서 원효스님이 그 얘기를 무려 세 번이나 인용합니다. 세 번. 야, 그렇게 가만 보니까 육조스님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지루하시죠? 그, 좀,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조스님 말씀하시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고, 오늘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법인 사람이 사법을 설하면은 아주 험한 얘기해도 그 법은 정법이 되고, 사법인 사람이 하안경 같은 정법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은 사법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거기 찰나제 삼매 그거 갖다 달라붙어 놨는지 저는 뭐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찰나제 삼매, 그리고 저기 8회차에 보면 또 무슨 삼매입니까? 보현보살이 불화음 삼매, 불화장음 삼매 이러니까 화장음 삼매하고 화음 삼매하고 다르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더 화려하게 해서 화장음 삼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구회차 설법은 뭐 뜻은 딱 보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자 빈신 삼매. 사자가 이제 기지개를 켜면은 사자가 사자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뭐 잡수들이나 여우 쪽제비 같은 것들이 어떨 것 같아요? 깨소리도 못하니까 부처님 사자 빈신 삼매가 한번 쫙 펼쳐져 버리면은 거기서 본심의 세계에 가장 당당해서 그냥 여러 가지 천사랑 만사랑이 온갖 생각이 한 삼매 속에서 다 녹아뿐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저기 다음 시간 해야 되겠죠. 그 도표는 뭐 이 정리는 제가 이게 못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제 한번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드릴 거는, 그 뭐 사자 빈신 삼매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 제대로 들어가 버리고 사자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법의 그 저기
폭이 희론이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고 이 법은 굉장히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설해져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게 산미가 곳곳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저는 그 대목에서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그 놀이끼리 한데 뻘떡거리하게 쓰는 글 중에서 생명 존재의 부귀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10회, 10주 법문이다. 저는 생명을 사람 육신이 의식이 불분명하면 그 생명이 온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마음하고 마음이 생명이라고 그래 본 거죠. 진심이. 제가 지금 의식이 불분명해서 틱 자빠지면은 뭐 생명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도 이 작동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존재가 정말 부유하고 귀하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3회차 법문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그럼 야 이 명품을 어떻게 써먹을까 성화시켜서 바른 행으로 옮기는 것이 10행품의 설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그 생명을 조금 더 장엄해서 끝없이 해양하는 것이 10향 법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 톡톡톡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그 어집다는 그 저기 도표인데 그 하원경 이제까지 저기 어른선생님께서 81권 다 이렇게 완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기념해가지고 아주 어설프게 십신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고 좀 마치죠.